저희 지금 제임스랑 함께 정동진에 가고 있어요. 짧게 1박 2일로 끝낼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동해에서 에너지 보고 소에서 일물 보는 것 그런 의미 있어요. 이번 여행을 계기로 같이 이제 좀 더 큰 도전들을 해보자. 그런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이런 예상치 못한 게 진짜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임스를 만나고 처음 같이 하는 도전인데요. 성공할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좀 심하게 오고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아직도 성공할게요. 아마 대관령 넘어가는 게 제 다음 코스가 아닐까. 그냥 한국 많이 보고 싶어서 좀 기대하는데 특히 중간에 있는 호수 많이 가보고 싶어요. 우리 안전하게 재밌게 잘하자. 화이팅! 네. 화이팅! 지금 우리 28km 왔어. 122km 남았어. 비 그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날씨가 자전거 타기엔 더 상쾌하고 되게 좋았습니다. 이번 코스 중에 제일 어려운 난 코스가 이건가요? 예,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? 네. 그럼 좋아요. 지금부터 대관령 정상까지 오르막 10km. 재밌겠다. 대발 10km 아니지. 그러면 에베레스트? 낮은 기회가 없어서 뭐 멈출 수 싶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. 이 속도로 가야 돼요. 표시가 있는 걸 제가 못 봤나 봐요. 근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기도 합니다.
Triathlon. 수영. 그동안에 저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친구. 일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장서병이 그냥 좋은 형이에요. 사실 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형이 나를 잘 돌봐주셔서 그것 때문에 진짜 좋고, 그리고 사실 그 한국 왔을 때부터 같이 할 수 있는, 같이 도전할 수 있는 친구 없어서 형이 많아서 아주 다행이에요.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도전들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제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멈출 수가 없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런 도전들을 통해서 제가 딱 성취하고 났을 때 그런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도전하는 것으로 새로운 일과 세계 밝힐 수 있어요. 그런 의미였어요. 꿈이요? 저는 멋진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인데요. 예.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송창섭 주니어를. 너 왜 웃어? 꿈 거두세요? 지금? 내 꿈은 사실 좀 친구랑 생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것 내 꿈이에요. 네,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내일 봐요. 어제 원래 150km로 갔어야 되는데 어제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50km 못 갔거든요. 직진하다가 앞에서 이 도로랑 좀 빠지는 길이 있어. 엑시트. 거기서 한번 멈추고 거기서 쉬자. 네. 아, 저 지금 컨디션이 이대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임스가 이제 짐을 좀 도와주겠다고. 너 때문에 어디 형이 꼭 완주해야겠다. 짐이, 형이 고맙다는 얘기는 제부도 가서 할게. 5분 정도만 쉬었다가
제임스 축하해. 우리 잘했어요. 네, 잘했어요. 그래도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기분이 어때요? 너무 후련해요. 사실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이번 라이딩 하는 내내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딱 시간 계산하니까 못 볼 걸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딴 데를 갈까도 잠깐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계획대로 제부도까지 오고 막상 이렇게 오고 나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.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. 특히 우리 오늘 200km도 탔고 어제보다 또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그렇게 계속 탔어요.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선셋 못 봤는데 여기 와서 기분이 좋아요. 일몰을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목표로 한 제부도까지 온 거 이거를 제임스가 한마디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우리 오늘 아침에 계곡 옆에 있는 길 많이 탔어요. 그 길 진짜 아름다웠어요. 아마 다음 도전은 저희가 해보지 않은 것 중에서 재밌는 걸 찾아서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사람들한테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너네도 해봐라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어요. 해봤던 거 조금 잘 할 수 있는데 물론 뭐지 세계에서 제일 잘 하는 것 아니라서 그냥 뭐지 다른 실력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제임스 완전 수고했어. 와 축하해.